법인도 있고 개인도 이제 사업자가 여러 개다 보니까 제주도 육가공은 혼자 못 하니까요. 여러 명이 같이 해야 하니까. 왜냐면 같이, 그리고 또 제주도권은 육지 사람한테 안 주니까 같이 그렇게 안 하면 뭐 제가 어떻게 받을 수가 없죠. 그리고는 그냥 일시적으로 뭐 좀 뭐 이렇게 조금 받을 수는 있어도 지속적으로 식당 관리하는데 아이 물건을 줬다 안 줬다 하면 내가 식당에다가 물건을 줄 수가 없죠. 그죠? 예. 이제 농장이나 이렇게 가져 봐. 500m 앞 정보 수집 구간이라도 슬슬 댕깁사. 저도 그냥 이제 노하우가 생긴 거죠. 가능성 하는 거죠. 쉬우? 아이고 그거 하나죠. 저는 뭐 왜냐면은 헛설 식당 정보 수집 구간이오다. 왜냐면 아니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거면은 누가 그래요. 그냥 아 뭐 대전에 조그맣게 예?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요.